안녕하세요. 제과 에리입니다. 아, 오늘은 저희가 일산에서 진행하는 축구 경기를 보러 왔는데 오늘 누구랑 누가 하죠? 대한민국과 코스타리카. 예. 그럼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축구 시작하기 전 2시간인데요. 운동장 밖에 그런 공식 보드 하나 있는데 잠깐 들어가 보자. 고고생. 이번 경기가 손흥민 마지막 경기일 수도 있어. 국내에서 뛰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 월드컵 끝나면 손흥민 은퇴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국내에서 경기할 때 한번 보고 싶었어, 난 진짜. 꼭 한번 봐야 돼. 이게 뭐야? 가방? 이거 가방인 것 같아. 에코백? 이런 가방. 등에다 넣는 가방. 아, 이거 하나만 살까? 오자마자 오봐. 아, 하나 사야 돼, 하나 사야 돼. 나 골드 사야 돼. 이거 하나 사야지. 손흥민. 골드도 예쁜데? 아, 이것도 마음에 들고. 이것도 마음에 들고. 이거 산다. 청금 구매 아니지? 안녕하세요. 오자마자 바로 구매. 들뜬 마음으로 경기장으로 향하는 에리. 발걸음이 무척 신나 보이네요. 와, 밝은 조명과 푸른 잔디가 너무 멋있어요. 재밌는 경기를 위해 물도 뿌리고 있네요. 사실 동영상이야, 에리. 사진인 줄 알았지? 양 국가 선수들이 경기 전 몸을 풀고 있는데요. 코스타리카 선수들은 단체로 몸을 풀고 있고 한국 선수들은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몸을 풀고 있어요. 잠시 우리 선수들의 트레이닝을 감상하시죠. 코스타리카 선수들은 몸풀기 훈련에도 세션이 있어 다양한 훈련들을 하더라고요. 반면 우리 선수들은 몸풀기 훈련으로 공들리기만 하더라고요.
없어졌어. 집에 안 들어가.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면 내가 네 동생. 그래. 안 된다. 너는?